왼쪽에서 떨어지잖아, 폭포가. 폭포가 왼쪽에서 떨어지잖아, 왼쪽에서. 쉘터 게임 시대. 뭐지? 이게 난가 봐. 이게 나고 이게 내 새끼들인가 봐. 어, 한 명 죽었어. 자니? 잠깐만. 아이, 뭐야, 뭐야, 뭐야. 아, 키 좀 보고. 키 좀 보고. 어, 키 없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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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쪽에서 찾아오겠다. 옆쪽에서 찾아오겠다. 자, 아, 걷는 거, 뛰는 거. 자, 네. 얘들아, 뭐야, 얘들아. 우리 오돌이가 죽었구나. 오돌이가 죽었어. 이 게임 어떻게 하는, 뭐, 이 게임 뭐 미션이 없어. 그냥 이거야? 그냥? 돌아다니는 거야? 일로와, 새끼들아. 엄마는 버섯을 먹을 거예요. 안 먹어지네? 어, 굴러간다. 어? 어, 뭐야, 얘들아. 먹어, 이거 먹어. 먹어. 뭐냐, 이거. 여기가 우리 보금자리인가봐요. 네. 아, 애들을 잡으면은 애들은 안 잡힙니다. 뭐야? 어, 여기 안 가죠? 아, 이쪽으로 나가는 건가? 이거 갖고 가죠? 혹시 모르니까. 아, 죽은 애 줘? 야, 먹어 이거. 어? 오. 죽은 게 아니었어. 배고파서 그랬던 거였어. 얘들아, 건강하지? 가자. 엄마도 따라오렴. 왜 안 나가지는데? 안 나가죠? 아, 이제 아까 글로 갈 수 있나 보다. 크리에이티브 디렉션 조하네스 웨딩. 어, 애들 무늬가 다 달라? 이름 지어주자. 일단 가운데 섬처럼 무늬 있는 애, 섬돌이. 가운데 아무 무늬도 없고 흰색이네. 얘는 어, 업돌이. 그 다음에 가운데 샤프하게 줄그려 있는데 얘, 얘는 샤돌이. 그 다음에 그냥 길게 줄그려져 있는 애, 너는 그냥 돌이.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 그어져 있는 애. 너는 간지나니까 간돌이. 됐다. 가자. 아, 치돌이. 야. 야, 얘 간지나는 애 치돌이 너. 간돌이야, 치돌이 너. 이거. 세 개. 어, 치돌이. 아, 아, 그러자. 얘 너, 야, 간지나는 애 너 곧, 너 치돌이. 그 다음에, 이거 하나짜리 너 고돌이. 어. 고돌이, 너 치돌이. 너 업돌이, 너 돌이, 너 섬돌이. 아, 너, 섬돌이하고 업돌이, 너 닭돌이. 닭 색깔 난다고 해서 닭돌이, 너. 차돌이. 너 없는 애야. 없는 거 너 차돌이. 아, 너 섬인 거 너 섬 차돌이. 어, 잠깐만. 자, 여러분들 채팅창 좀 넣어드릴게요.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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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야. 노돌이. 가자. 네.
가자. 우리의 목표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갑니다. 일단 길이 나는 대로 갑니다. 생존 본능을 향해. 가다가 배고프면 이런 버섯 주워 먹으렴. 알아서 주워 먹어. 엄마가 일일이 못 챙겨주니까. 아랫돌이. 어휴, 좁다, 얘들아. 좁다. 조심해라. 조심할 필요도 없구나. 개 작아가지고 니네 다섯 명, 동시에 다섯 명. 동시에 다 오는구나. 얘가 치돌이고, 어? 얘가 고돌이고, 얘가 차돌이고, 얘가 닭돌이고, 얘가 업돌이고, 얘가 섬돌이고. 대충 말했습니다. 사실 저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왼쪽으로 가자꾸나. 이 지금 우기 때문에 우리 먹을 것을 많이 구해놔야 돼요. 이렇게 먹을 것을 구하는 법을 너희들에게 알려줄 테니까 엄마가 하는 걸 잘 보고 먹을 거를 구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니?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스멜로님 한객스. 뭐야? 아, 쉬프트가 달리기 기댄다. 달려 달려 얘들아. 애들도 달리네. 자, 물어봐. 레프트. 아, 식량 뽑기, 식량 뽑기. 자, 요거 식량을 이제 식량을 집안에 갖다 넣는 건가? 식량 집에 입구에 놓자. 아, 거기 놔둘 테니까. 야, 뭐야, 배고팠어? 아, 그냥 얘들 먹이는 건가 보다. 바로 꽃! 꽃도 있고. 아, 이거 확대 축소도 되네요. 아, 요 정도로 가자. 아. 자, 그래픽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쵸? 얘들아, 여기 숲에 몸을 숨기는 법이야. 배워. 그렇지. 가만, 움직이지 마. 가만 있어. 바퀴벌레 같아, 애들이. 가만 있고, 자. 이거 숲에 위험할 때 이렇게 몸을 숨겨야 돼요. 알겠지? 해야 돼요. 네. 쉬프트로 몸통 박치기. 아, 몸통 박치.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건가? 아, 이거다. 하나 더 떨어져. 기다려봐. 한 개 더 구해줄게. 몸통. 아, 열매가 없으면 몸통 박치기를 안 해. 저기 앞에 흰나무 몸통 박치기 해줄게. 아, 여기 있다. 열매 하나 있다. 여기. 먹어. 얘들아, 먹어. 어디 갔지? 얘들아? 그렇지, 그렇지. 귀여워. 먹어, 싸우지 말고 먹어. 한 명씩 먹어. 그래서 애들을 키우는 게임인가 봐요. 네. 계속 가봅시다. 달려 달려. 이런 건 몸통 박치기 안 되지. 네, 좋은 거. 부엉이가 살고 있네 안에. 잘 보면 부엉이들이 엄청 많이 박혀 있습니다. 부엉이 나무에요. 아, 여기도 먹을 게 있구나. 네. 자, 이거를 먹으렴. 먹어 얘들아. 빨리빨리 와. 느려 터져가지고 그냥 게을러 빠져가지고. 빨리빨리 안 와! 먹어. 아, 저는 안 먹어도 됩니다. 저는 애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기 때문에. 아, 저는 안 먹어도 돼요. 아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알겠나? 앞에가 큰 암석으로 박혀있는 암벽 집안에 도착했습니다. 오소리들은 갈 길을 잃은 듯이 보이는데요. 저희 내셔널 지오그래픽 팀에서는 조금 더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어미 오소리가 새끼들을 이끄는군요. 이전에도 어미 오소리는 이곳에 왔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좁은 곳으로 새끼들을 인도하는 어미 오소리.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모성애가 느껴지는군요. 아이들에게 파인애플을 뽑아주는 어미 오셔리 모습에서 저희 제작진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괜히 근데 나댔다가 죽는 건 아니지? 좋아요. 레프트. 어? 개구리를 사냥하는 법이군요. 어미 오소리에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앞에 있는 개구리를 본 모양입니다. 어미 오소리에 습격! 단번에 개구리 사냥에 성공하는 어미 오소리. 어미 오소리는 그간 먹이 경쟁에서 밀렸던 새끼를 찾아 개구리를 챙겨줍니다. 그간 먹이 경쟁에서 밀려 왜소한 체격인 탓에 먹이 경쟁에서 밀려 먹이를 먹지 못했던 차돌이가 드디어 첫 식사를 하는군요. 이쪽 건너야 되나? 아니. 헤드관! 자, 먹어라. 많이 많이 먹고 무럭무럭 그렴. 아, 계속해서 이렇게 싸돌아다니면 되는 게임이구나요. 싸돌아다니는 게임. 너 이름 바꿔 개명하자, 싸돌이로. 너 아무것도 없던 애 업돌이, 너 그냥 돌이, 너 이름 싸돌이로 개명. 이름 싸돌이야, 이제부터. 라라라라라. 저기서 또 먹이를 계속해서 구해주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와나하! 나도 하나 먹을까? 나도 배고픈데. 난 안 먹어져. 난 무조건 애들 먹이는 건가 봐. 얘네는 뭐 배고플 리... 어? 잠깐만. 어, 야, 저 뭐야. 항상 날아다닌 거. 아, 그냥 새구나? 어. 새들도 있네, 이 게임에. 오조리는 이 게임에 컨텐츠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길이 나있으니 앞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야, 진짜 이쁘다, 얘네. 새끼들이 이뻐요, 아주. 어? 걷기는 왜 만들어놓은 거지? 사냥용인가? 아, 여깄다. 자, 먹으렴. 계속 먹이를 또 하나 구해주고요. 이 게임의 목적이요? 오소리 가족의 가장으로서 새끼들을 먹여 살리는 게임입니다. 시청자들 먹여 살리는 BJ의 모습. 시청자들이 또 처먹기 시작하는군요. 왼쪽부터 1청자, 2청자, 3청자, 4청자, 5청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계속 가보죠. 계속 먹이 계속 뽑아주는 건가 봐, 이렇게. 얘들아. 느려 터져가지고 빨리빨리 먹어. 빨리빨리 오지 못해? 배경음이 좀 기타인 게 좀 특이하네요. 기타에다 북에다가 약간 뭐야? 아, 쥐사냥. 헤드셋. 어, 재밌다. 야, 쥐 먹어. 이거 쥐사냥이죠. 이렇게 왓굿은 본인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와다! 원래 오소리가 쥐도 먹잖아요. 잡식이잖아요. 과일도 먹고, 쥐도 먹고, 곡식도 먹고. 잡식입니다, 오소리는. 마치 사람 같죠?
아, 아까 그 파도인가. 여러분들이 메인에서 왼쪽에서만 소리가 들렸다고 한 바로 그 파도입니다. 어, 여기 뭐 안에 있나? 먹을 게 너 되게 풍족하다, 여기는. 이 숲은. 어, 먹을 게 너무 풍족해서 떨어뜨려볼까? 안 떨어지네. 몸 색깔이 희미한 거 굶어 죽는 거예요? 어, 얘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야, 한 놈만 계속 먹네. 안 되겠네. 내가 직접 줘야겠네. 새들이 하늘 날고 있잖아. 뭐야? 어, 여우야. 가만있어, 얘들아. 가만있어. 여우야. 가만있어. 지져, 지져. 여기서 지져. 지져, 지져서 도망가게. 치돌이 혼자 다 처먹었어? 알았어. 야야야야야, 엄마가 쫓을게. 거기 있어. 꺼져, 꺼져! 교활한 여우놈. 우리 새끼들을 노려? 어? 교활한. 아, 먹는 거야? 아니야, 쫓아내는 거야. 저걸 어떻게 먹어? 나만 한데. 아니야, 쫓는 거야, 쫓는 거. 낚시하지 마. 잠깐만, 야. 어, 야, 애들 색깔 너무 하얘진다. 아, 나 한 명만, 아무나 막 먹였네. 큰일 났네. 아, 진짜? 다섯 마리 다 먹이는 거야? 일로 와. 아니야, 못 잡어. 아, 먹는 거라고? 여우를? 알겠어, 가만있어봐. 몰래 사냥해봐야겠네요. 알았어, 알았어. 해볼게, 해볼게. 가자. 아, 야, 아니야. 저 못 잡아, 야. 말이 안 돼. 야, 너 그만 먹어. 그만 쳐먹어, 너. 어디 갔어, 애들 다. 어, 야, 야. 어, 야, 너네. 가만있어, 야. 돼지들 비켜. 너부터 먹어, 일단. 어, 그렇지. 어, 색깔 돌아왔다. 두 마리, 앞으로 두 마리. 어, 여기 두 개 있다. 아, 쟤는 어쩔 수 없고. 쟤 돼지라 어쩔 수 없고. 너, 일로 와. 아, 저 돼지 저거. 너. 그렇지. 자, 그리고, 여우야. 여우 잡아먹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여우 부시에 숨어있다가 우리 새끼 노리는 거 아니겠지? 여우야? 한 마리 좀 위험하다. 먹여야 돼. 뭐라도 먹여야 돼. 버섯이라도 먹여야 되는데. 아, 여깄다. 어, 올라가지 마. 아, 저 갈 필요 없네. 여기도 있네. 그냥 쫓으라는 그림 떴는데, 그냥. 그래서 여우 버려? 야, 먹어. 먹고, 이거는 그나마 옅은 색인가. 먹고, 새끼들은 지들끼리 양보하는 게 없어. 그치, 막 먹어. 지만 처먹으면 장탱이야. 이래서 역시 동물을, 가축은 안 돼. 가축이 아니라, 뭐냐. 이래서 동물은 안 돼요. 양보를 안 해. 아, 다들 건강해졌구만, 다섯 명. 건강해졌습니다. 이래서 금수는 안 돼, 역시. 어, 뭐야. 어. 얘들아, 닥치고 가만히 있어. 죽기 싫어. 갔나? 갔냐? 이동! 부시로 들어와, 부시로 들어와! 부시로 들어와! 부시로 들어와, 아. 큰 부시로 들어와, 큰 부시로.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오, 지나간다. 맴돌고 있다. 오, 야. 어디지?
들어와! 그렇지. 아니야, 다 살았어, 아직. 안 보이니까 공격 못해. 야, 여기 좀 개 위험한데? 여기 잘못 온 것 같은데, 나? 아, 일로 가자, 일로. 여기서 여기 건너가야 돼. 얘들아, 할 수 있겠어? 준비하시고. 걸릴 것 같아. 멀리 갔을 때. 지금이야. 통나무? 무슨 통나무? 아, 저거? 아, 저게 뭐 어쩌라고. 일로, 일로. 자,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 아니지, 저쪽이지. 여기 아니다, 얘들아. 일로, 일로. 이쪽이야. 아니, 안 잡혀먹었습니다. 지금 안전합니다. 통나무 들어가 있어봤자 어차피 다 죽는데, 뭐. 조심해, 조심해. 안 돼!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놓쳤어, 놓쳤어. 다행이다. 살았어. 들어와!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아, 놓쳤어. 잡아가질 않아. 잡아채질 못했어. 발에 아무것도 안 들고 있었어. 지금. 아니, 안 잡혔어, 안 잡혔어. 안 잡혔어요. 네. 야,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왜 그렇게 막. 건너오면 안 된다, 얘들아. 다 있어, 다 있어. 통나무든 뭐든 간에 그냥 너무 감은 장땡이야. 그렇지. 다섯 마리 다 있었죠? 아, 여기는 위험한데?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그냥 건너, 여기는 안 잡혀. 짧아서 괜찮아. 야, 얘들아. 얘네는 엄마만 믿고 따라오기 때문에 독수리를 볼 줄 몰라요, 새끼들은. 엄마만 믿고 따라오기 때문에 엄마가 플레이 잘해줘야 됩니다. 지금이야! 쟤? 설마 엄마가 잡히겠어? 새끼를 잡아가겠지? 저 독수리도 생각이 있지. 새끼를 잡아채가지, 엄마는 안 잡아채가지. 야, 이번에 좀 먼데, 이거? 아, 굶어 죽는다고? 빨리 가야겠네, 잠깐만. 이건 여보, 이거 좀 고비인데, 이거?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아나? 어쩔 수 없다! 도전! 우와! 그렇지. 오호호. 어디 있어? 그림자 어디 갔어? 그렇지, 그냥 가. 오케이. 아, 지도 M이라고? 없어, 지도 M 없어. 뻥 치지 마. 뻥이 그냥 입만 열면 구라가 그냥 자동이지. 일로 가자, 일로. 너무 멀어. 다 굶어 죽겠어, 이러다가. 페이크 주네. 아기들 사이 희미해졌어? 아, 이거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어차피. 아니, 아니야, 머리 내밀지 마. 머리 내밀지 마. 야, 여기를 또 맵도는 거 봐라. 가.
뒤로 가, 뒤로 가. 그래, 가. 아,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지금. 아, 통나무까지 가야 되지. 어, 매 없어졌다. 소리 꺼졌다. 가자. 얘들아, 끝났어.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와우. 뭐야. 뭐야, 뭐야. 어, 떨어졌어. 이런. 이런. 떨어지고 말았구나. 저녁에는 안 띄워져요, 어두워서. 먹이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도 다섯 마리 다 살아있군요. 지금 저녁인데, 어, 뭐야, 하늘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갑자기 띄워지네? 뭐지? 노래 왜 이래? 얘들아, 물길만 따라가라. 물길만. 안 돼. 거긴 안 된다. 하늘에, 하늘 봐봐. 어, 이거. 좀 확대 좀 하고. 어, 새로운. 어, 이거 내가 먹고 싶다. 맛있겠다. 좀 연하네, 너. 너 먹어, 너. 먹이 줄라니까 가만히 있어. 많이 있질 않니. 저녁이라 애들도 쫄았어, 지금. 쫄아서 내 옆에 붙어서 안 떨어졌어. 어, 뭐야. 뭐 갑자기 뛰어지는데? 뭐야. 갑자기 뛰어지는 거 뭐지? 어, 빨리 와, 빨리. 한 마리 어디 갔어? 어? 야, 치돌이 있고, 돌이, 섬돌이, 차돌이, 고돌이, 고돌이 어디 갔어? 야, 어? 뭐야? 뭐야, 어디 갔어? 아, 빛 벗어나면 잡아먹힌다고? 아, 한 마리 잡아먹혔어? 아. 동물들의 엄마의 엄마의 마음도 진짜 정말 부모의 마음 이런 거. 어. 잡아먹혔대. 어, 왜? 한 마리 또 어디 갔어? 뭐가 잡아먹는 거야?